파란 리본 TV입니다.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.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91번째 구별의 행복 세 번째고요.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방주 짓기에 동참했을까? 요즘 세태가 부모가 하는 일에 자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.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과연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을까? 이런 질문입니다.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노아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데 초점을 둬야 되죠. 자, 그렇게 본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자 혹은 방조자가 아니라 협조자였다. 그것도 아주 적극적인 협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과 상대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.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. 무시하기, 일축하기, 웃어넘기기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. 어쩌면 노아의 아들들도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일축하거나 웃어넘기거나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닐까라고 아마 그렇게 폄하하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자식들은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노아가 탄 이 배는 아주 초대형 배가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의 선자, 큰 배를 의미하는 배 선자를 보면 작은 배를 얘기하는 배 주자에 여덟 팔자, 입 구자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배에 탄 8개의 입, 그러니까 8 식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자가 회의문자인데 이 배 선자를 의미할 때 노아의 홍수,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는 걸 만들었다는 걸 보면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노아는 자신만 신앙을 간직한 게 아니었다. 즉 자식들에게도 신앙을 전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8명의 승선 인원이 있었다. 노아 내외와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셋까지 그렇게 있었다. 즉 자식들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아버지 노아는 그 신앙을 전수시켰다는 거죠.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 혼자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한 사람의 어떤 부르심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부르신다는 것도 알 수 있죠. 그래서 후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온 가족 전체 나아가 후손들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의 부르심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. 아브라함의 경우라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온 가족, 나아가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다. 즉 가정에 대한 관심사가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떤 경우로도 가정을 해체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가정을 해체한다. 만약에 그렇다면 그 종교는 이미 종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사이비 종교에 불문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. 행복을 위한 질문이죠. 첫째,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셨을까? 두 번째, 왜 노아의 아들들은 두말 없이 아버지를 따랐을까?